로봇 오브젝트를 활용한 유리컵과 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오브젝트 다 로봇 오브젝트가 활용된 형태고요. 네, 한번 만들어 보죠. 지우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크리에이트 쉐입에 N군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시고요. 이때 코너에 라디우스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서클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 그 옆에 서클도 하나 적당한 사이즈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리시는데요. 시작점을 여기 왼쪽을 먼저 잡았습니다. Shift키로 눌러서 라인을 탁 클릭하셔서 마무리하는데 시작점을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직선인데 클릭한다고 했는데 살짝 드래그가 되면은 곡선이 만들어지는 성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컵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꼬여져요, 컵이. 자, 이제 선택을 서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로프트 겟 패스로 패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성이 됐네요. 이제 100%에 가서 자, 지금 아래 부분은 0%고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 100%, 여기 퍼센테이지가 체크되어 있죠. 이때는 겟 쉐입, 모양을 N곤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더니 N곤의 형태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모디파이 가서요. 스킨 파라미터스에 캡 스타트, 캡 엔드.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작 지점까지 구멍이 뚫리면 안 되겠죠. 스타트는 막아주고, 자, 보시죠. 시작 부분은 막아주고 윗부분은 면을 없앴습니다. 이제 모디파이 리스트를 펼쳐서 쉘이라는 면을 만들겠다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게 두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두께는 한 적당히 3 정도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브젝트를 로프트 오브젝트로 내려가서요. 디포메이션에 스케일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점을 추가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냐면 인서트 베지어 포인트 양쪽으로 부드럽게 형성되는 베지어 스무스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자, 끝부분에 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점 하나 찍으시고 중간점에 포인트를 하나 찍었습니다. 무브 툴로 시작 부분의 무브는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줬고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내려간 모습 보여지시죠? 중간에 있는 버텍스는 안으로 살짝 들어와졌더니 컵의 형상이 옆으로 살짝 들어가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습을 마쳤고요. 이때 아, 약간 높이가 너무 좀 짤막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살짝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라인을 다시 가셔서 버텍스로 여기 윗지점, 끝지점을 살짝 해줬더니 높이가 살짝 올라가시나요? 거꾸로 좀 줄이고 싶으시면 요 버텍스의 위치를 무브 툴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크리에이트 쉐입 라인을 그리십니다. 자, 적당하게 직선 형태로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라인은 바로 버텍스를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에디트 스프라인 굳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 버텍스 선택하셔서 필렛을 진행합니다. 마우스로 살짝 드래그해서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 줬어요. 자, 이제 그 옆에다 서클을 하나 그려볼게요. 서클. 그래서 조그맣게 서클을 한 7 정도 되는 형태로 그렸습니다. 자, 주인을 무엇으로 선택하려면 이번엔 패스를 주인으로 선택했어요. 패스는 경로죠, 경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로프트 경로를 선택했으니까 쉐입을 가져와야 됩니다. 겟 쉐입으로 서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들어와졌나요? 모디파이 가셔서 자, 얘는 빨대는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스타트도 안 하고 엔드도 안 하겠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두께를 형성합니다. 모디파이 리스트 펼치시고 쉘이라는 명령을 진행하죠. 이때 두께는 좀 얇게 0.5 정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네요. 이제 이 로프트 오브젝트를 다시 아래로 내려서 스케일이라는 곳을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조절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점선이 있는 이 부분은 아까 필렛을 통해서 버텍스가 생성된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조금 좁기 때문에 여기 끝에 이 버튼으로 얘는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줌 원하는 형태로 확대를 시켜줍니다. 자, 포인트를 추가시키는데 이 점선과 점선 사이에 홀수개로 포인트를 만듭니다.
만들어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그재그로 선택을 합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포인트들을 이렇게 엇갈리게 선택을 잡을 수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포인트가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을 이런 잠시만요. 잘못 선택된 거는 Alt키를 눌러서 선택해서 빼주십니다. 자, 선택이 됐죠. 이제요. 얘를 무브 툴로 직접 이 포인트를 옮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도 되고 요 지점에다 원하는 위치 값을 넣어주셔도 돼요. 130%, 즉 30% 정도 바깥으로 이렇게 자, 얘를 아래로 내려보면 블록블록블록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블록블록블록하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프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컵과 빨대를 만들어 봤습니다.